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이자 한국 아시아에서 유일한 아로마 의학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암에 대해서 에센셜 오일이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암에 걸리게 되면 수술적인 방법, 그리고 항암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항암 치료가 문제가 되는데, 이 항암 치료를 했을 때 이 암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암세포는 항암제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 싸우죠. 그리고 피하고 또 분리하면 숨고 항복한 척하고 또 죽은 척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항암제의 정보를 파악하죠. 그래서 이 현대의학에서 쓰는 항암제 현실은 단일 합성 제제이기 때문에 이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정상 세포에도 영향을 미쳐서 탈모라든지 조여세포를 망가뜨려서 여러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또 단일 성분이기 때문에 금방 그 암세포의 정체를 들켜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그 항암치료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 한국에서는 이 항암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맹신하고 있는 편이죠. 특히 믿을만한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 뭐 많게는 10회 이상의 항암치료를 받고 있고 또 그 부작용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반면 일본은 자연의학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이 항암치료에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일본 오카야마 의대 병원에서는 항암치료 환자의 80%가 부작용으로 사망한다. 그리고 또 일본 면역학 의대가 아보 도우루 교수는 항암치료 환자의 99%가 10년 이내에 사망한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에는 암 환자의 10년 이상 생존율이 나와 있지 않죠. 되게 5년 생존율만 나와 있죠. 이유가 있겠죠. 또 일본 의사를 대상으로 270명에 대해서 자신이 암에 걸리면 항암치료를 받겠다 안 받겠다 물어봤더니 한 명을 제외하고 270명을 받지 않겠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과 일본의 항암치료를 보는 시각이겠죠. 그럼 가장 효율적인 항암제는 무엇인가? 암세포만 딱 골라서 치료하면 되겠죠. 그리고 면역으로 치료해서 재발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효율적인 즉 표적 면역 치료제가 제일 아이디어로죠. 이걸 현대의학에서는 굉장히 열망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미 아로마 의학에서 쓰는 에센셜 오일 레시피에는 이 에센셜 오일 자체가 이 기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암세포만 추적하여 인체 면역세포와 합동작전으로, 그러니까 자연 사례세포와 함께 이 암을 경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미 시도한 분이 계시는데, 먹는 아로마 오유르 효시라고 불리는 장발레 박사인데, 프랑스 외과 의사입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 이 에센셜 오일을 활용하여 많은 그 부상당한 군인들을 치료하였고, 또 그 저서에 이미 암, 당뇨, 마비 등 여러 질환에 대한 에센셜 오일 레시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홀대를 받으셨죠. 저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많은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암 치료에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을 보게 되면 크게 레몬과 클로버가 있는데, 레몬 오일이 어떻게 암세포에 작용하는가 그 기전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레몬 오일의 주성분인 리모넨, 이 리모넨이 이 세포 틈 사이에 끼어들어가고 또 이 주성분인 하나인 콜레스테롤 합성을 방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리모넨이 끼게 되면 세포막이 운동할 수 없겠죠. 운동을 못하면 차차
말라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을 만들지 못하게 되면 세포막에 구멍이 나서 안에 암세포에 단백질, DNA 등의 어떤 주요 물질들이 밖으로 쏟아지게 되고 암은 비틀어져서 괴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레몬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암을 치료하는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상적인 조직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고 암세포만 딱 골라서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암 종류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에센셜 오일이 쓰게 되는데 그 종류를 보게 되면 레몬, 클라리세이지, 클러브, 프랑키센스, 야로우, 캐모마일 블루, 헬리크리슘, 타라곤, 제라늄, 주니퍼, 미르, 베티버 등이 있겠습니다. 이 오일들을 암 종류, 환자 상태에 따라서 네 가지 내지 다섯 가지를 적절히 믹스하여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효과는 매우 탁월합니다. 여기에 대한 에센셜 오일의 항암 효과에 대한 논문들이 전 세계적으로 천여 편 이상이 발표되어 있고 또 임상의 예로서 이 2009년도 유럽의 안네마리 기롤드 로버트라는 내과 의사가 1800여 명의 수술 항암 후 재발 환자, 수술할 수 없는 환자, 수술을 거부한 환자에 대해서 치료를 하였고 훌륭한 치료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경희 한방병원에서 2015년도에 최원목 교수가 쑥을 중요하여서 쑥 오일을 가지고 재발 전이암을 치료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분은 식약처에 소송을 당했는데 왜 이 확실한 성분도 파악되지 않는 오일을 가지고 치료를 하였냐 해서 2년 동안의 투쟁 끝에 승소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이미 아로마의학에서는 타라곤이라고 개사철쑥 오일이 이미 고대로부터 항암제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라곤 역시 화학성분이 다 이미 밝혀져 있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저희 아로마의학연구소에서도 2011년도부터 대장암, 유방암, 간암, 폐암, 고륙종, 뇌종양, 전이암, 재발암에 대해서 많은 케이스가 있지만 문제는 믿음이죠. 한 예로 몇년 전 대장암이 전이 되어서 이제 배에 복수가 찬 거의 손댈 수 없는 수술도 할 수 없고 항암도 할 수 없는 환자가 저한테 왔는데 에센셜 오일 레시피로 한 2주 만에 이제 복수가 다 해결되고 몸 컨디션이 좋아졌는데 이 환자가 또 아산병원으로 다시 항암치료를 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가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몇 번 반복하다가 이 환자는 결국 제가 치료를 거부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에센셜 오일 치료 자체가 훌륭한 표적 면역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하신 분들이 제 주위에는 꽤 있으십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이 아로마 의학에서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 레시피야말로 암세포를 추적, 그러니까 표적을 두고 추적하여 면역으로 치료하는 진정한 표적 면역 치료의 절정이 되겠습니다. 즉, 이 자연과 조물주에 준 우리의 선물이죠. 이 선물을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강의에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로 질문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